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기도한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시고 꼭 응답되는 거룩한 기도와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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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지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이렇게 부르신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통 항상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사야에서는 독특하게도 6장에 되어서야 이사야를 소명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법정인 어떤 심판을 하고 있는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속에서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녀로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사야서의 소명의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은 가장 경제적인 부흥기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함으로 이제 죽게 된 왕이었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굉장히 부흥기에 있었던 시기에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수룹 천사가, 여섯 개 날개 달린 천사가 있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이제 높이면서 거룩한 성전에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거룩한 그 성전 앞에 있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앞에 있는 나의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속에서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 2년 동안에 억류되어 있음,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그분이 깨달았던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고백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 바울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67년에 지었던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지었던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보면 자기 자신을 평화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성숙하고 가장 성결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시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사야 모습 속에서 천사 수랍 하나가 부젓가락을 재단해서 핀 숯을 가지고 그것을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죠. 그래서 입술이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리고 그런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속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둔감함이죠. 그러니까는 죄악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죄악과 그의 영적으로 얼마나 추악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취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의 태도, 백성들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진정한 그들의 모습을,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치도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내용 속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피상적인,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중심에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만 뭔가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회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경유를 썼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봉사는 우리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이제 그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것을 명할 때, 이사야가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이겠습니까? 그들의 우둔함, 영적인 둔감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하고 있지만, 이사야의 그 마음 속에는 빨리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수사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비관적인 대답, 심판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지속이 되더라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거죠.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죠.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도 창세기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씨,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실한 자들을 남겨둠으로써 그 땅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심판의 끝에는 항상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소망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를 정결케 하는 예표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거룩한 씨, 남아있는 자의 궁극적인 그 소망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이제 멀리 볼 때는 바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그 모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케 하실 것이다,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한 시대 속에 그렇게 그런 시대가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둔감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태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속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은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영적인 그런 감격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 거룩한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남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치 이사야를 새롭게 하시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종들로서,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거룩한 씨앗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적인 인감함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과 또한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씨앗으로서의 역할,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